우와. 우와. 마니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집 수리 한 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집이었는데요. 수리도 주인분이 직접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수리를 했습니다.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집을 좀 직접 고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으면 한결 더 돈도 절약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가 비가 많이 와서 좀 무너졌나 보군요. 안녕하세요. 공사 자재가 아직 많이 이대로 있네. 단지 되게 많다. 살짝 비 피해가 있었군요. 집 뒤안도 이렇게 흙 무너지지 말라고 해놨네. 집 구조는 보면 예전 스레트 지붕에 기와 강판을 얹은 거고요. 석관의 사이에 보면 아시죠? 다 흙으로 지은 집입니다. 야, 페인트칠을 이쁘겠네. 예전에 불 때는 데가 저 안에 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집 건물이었고, 이 앞쪽은 그냥 휑한 공당이었는데, 공사가 덜 끝났나, 아직 모래가 그냥 있어요. 뭐요, 고구마예요? 예, 크기가 딱 좋다.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 천 고구마네요. 아, 여기는 이제 불 때는 아궁이고, 나무가 튼튼해요. 상당히 관리가 잘 됐습니다. 여기는 불 때는 아궁이 방. 아, 와, 운치 있다. 이 천장에 석가래도 노출시키고 참 이쁘겠는데요? 불 때는 아궁이 방. 와, 이런 데서 등지면 좋죠. 무엇보다 이렇게 마루가 또 넓게 빙 돌아가면서 돼 있는 거, 이거 참 좋습니다. 와, 여기도, 지붕이 다 이렇게 노출이 돼 있구나. 괜찮은데요? 여기는 보일러 백원인가? 뒤안으로, 집 뒤안도, 깨끗한 편입니다. 오, 좋아요. 불 때는, 꿀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와. 이야, 이거 멋지네. 와.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이게 했죠. 새로 한 거죠? 저것만 새로 원래 있었던 것들이고. 이거는 원래 있던 거잖아, 그죠? 예, 네, 여기는. 이야, 이래 놓으니까 이쁘네. 와. 맨질맨질한 거 봐. 다 갈았나 보구나. 여기는 화장실 욕조고, 여기는 창고방이고, 여기 방이 두 개예요? 오, 여기도 방이고. 여기도 방이고, 여기도 이 기둥이 그냥 있네. 와. 훈훈해요? 보일러 틀어, 아닌데? 어이? 보일러 안 틀었는데? 어제 아래 불 깨놨지.
아궁이 불 때서 불을 난 거예요? 알을 불때 났는데? 어제 그제 그럼 불뗀지 이틀 지났는데? 아직도 불을 해요? 야, 단열 확실히 해놨네. 와, 이쁘다, 천장. 등도 이쁘네요. 무엇보다 딱 들어와서 여기 부분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예전에 집이 어땠노?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부분도 탁 꺾어가지고서 모서리 안 지게 잘 해놨네요. 예전에 집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벽 있는 요 부분까지가 집이었고, 이 앞쪽은 다뻥 뚫린 공간이었어요. 여기도 한쪽 스피커 있는 저기까지가 집이었고, 이 앞쪽은 공당이었고, 이렇게 트니까 여기가 넓은 거실이 되었네요. 야, 이쪽으로 창을 내서 밖에 보이는 것도 좋고, 지붕을 보면 경계가 확실합니다. 여기 기둥이 마루 끝이었고, 요렇게 얹어서 요쪽도 마루 끝이었죠. 그러니까 마루 끝이 방 실내의 끝이 된 거지. 그 다음에 요 각진 거를 벽을 이쪽으로 밀어서 요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 좀더 쌓은 거지. 야, 이게 요 부분이 포인트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 수 있는 공간을 사면을 쫙 밖으로 밀면서 내부를 넓힌 거죠. 요거 정말 굿 아이디어입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여기는 뭐 이제 사용하지 않는 축사기 때문에 냄새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고, 현재 시간이 이제 오후 시간으로 넘어가는데요. 아, 해잘 드네. 멋집니다. 마당에 수도도 좋고, 200만원짜리를 100만에 사왔다는 그 문, 좋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집이 어때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마루 있던 곳을 달아내서 실내를 훨씬 넓힌 것도 정말 보기 좋고, 각진 부분을 탁 잘라내서 밖으로 쫙 밀어가지고서 내부를 넓힌 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자재비만 나름 아꼈다고 아꼈는데도 불구하고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 아, 수리비가 쏠창케 많이 들었죠. 물론 자기 인건비는 빼고 얘기니까, 뭐 업자한테 맡겼으면 업자분의 일당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골집은 뭐 고치기 나름이지만, 나름의 이제 평생 살 거라면 좀 신경 써서 고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재료비만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한 시골집을 보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